안녕하십니까?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체류 인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이른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류 인구는 통신기재국을 통해서만 집계를 하다 보니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홍천군. 1992년 인구가 8만 명에 육박했지만 11년 만인 지난해 7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다 보니 실제 생활하는 인구에 눈을 돌렸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등을 통한 기업 유치, 각종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교통 접근성 개선 모두 체류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그 지표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지원이 확대된다면 낙후된 인구 감소 지역이 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홍천을 비롯해 강원도의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12곳. 이들 1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를 모두 더하면 47만 4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머무는 사람은 237만 9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양양은 10배, 고성은 8배가 넘었고 홍천도 5배, 철원은 4배 이상 많습니다. 강원도 체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 주민이었고 이어서 강원도 내 다른 지역 주민이 20% 정도였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즉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표된 이 통계청 자료는 통신기지국을 통해서만 산출하기 때문에 정책에 활용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 방법으로는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지로 인해 강원 체류 인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체류 인구가 꼭 경제활동 인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경제활동 인구 파악을 위한 체류 인구 조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통계청은 다음 조사 때부터는 카드 사용 정보와 직장 정보를 추가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K리그1의 선두 자리를 놓고 강원FC와 김천상무가 혈전을 펼쳤는데요. 강원의 이상원이 멀티골로 승리를 이끌며 마침내 강원FC가 리그 선두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2024 K리그1 1위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는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여름 휴식기 이후 첫 게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이 평행했던 저울은 김천 상무 쪽으로 먼저 기울어졌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김천 상무 김대원 선수가 전반 35분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향한 강원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1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로빈 크로스를 김천 골키퍼가 잡다 떨어뜨렸고 양민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을 잡아 반대쪽으로 연결했고 이상원 선수가 왼발 밀어넣기 동점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후반 승기를 잡기 위한 김천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선수까지 교체한 뒤 2분 만에 날아온 중거리 슛과 경기 86분 터닝슛 모두 강원의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강원의 침착한 수비로 잘 버텼고 행운의 여신은 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 혼전 속에 이상원이 다시 골을 만들어 역전극에 성공한 겁니다. 김천전을 위해서 준비를 좀 잘 해왔습니다. 뭐 수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로 했던 수비와 또 공격에 있어서의 또 김천 선수들의 또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멀티골에 성공한 이상원은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가시권에 진입했고 이상원의 공격 포인트 합산 기록은 10골 6도움으로 2위까지 올랐습니다. 한 경기마다 간절하게 싸우다 보면은 한 경기 한 경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정말 끝날 때 꼭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승점 47점으로 리그 1위에 재도약한 강원은 오는 16일까지 최소 일주일간
1위의 자리에 머물 전망입니다. 강원의 다음 라운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 FC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막을 내리는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강원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강원도청 수영팀의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 2012년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수영 종목 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하이원 유도팀의 한주엽은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출신의 임시연의 경우 여자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새 역사를 썼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동해안 6개 시군에 86개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3만 9,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7만 4천여 명, 삼척 4만여 명, 속초 3만 6천여 명, 고성 3만 1천여 명, 동해 3만여 명, 양양 2만 5천여 명입니다. 올여름 누적 방문객은 452만 5,994명으로 지난해보다 15.5%가 줄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를 주제로 열린 2024 속초바다축제가 사흘 동안 모두 10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속초 해변 백사장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버려진 병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전시물과 바다 생물 공기 조형물을 선보이고 ESG 속초 여름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수제 맥주와 닭강정, 문어강정을 판매하는 등 지역 특산품으로 피서철 속초 해변을 찾은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인제군 인제읍의 내린천에서 물에 빠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철원군 김하읍의 화강에서 물에 빠진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폭염 속에서 일을 하는 배달원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합니다. 노조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8월 한 달 동안 배달원과 우체국 집배원, 수도검침원, 주차장 요금 징수원, 그리고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와 함께 노조는 이동 노동자에게 얼음물과 쿨토시를 나눠주는 처우 개선 캠페인도 벌입니다. 이번 주에 상반기 실적 보고서 발표를 앞둔 도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2.1%가량 증가한 3,377억 원, 영업이익은 10.4%가 감소한 734억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지난달 19일에 공개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4.68% 늘어난 832억 원, 영업이익은 30.23% 늘어난 307억 원이라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